자, 우리 이제부터는 업데이트 기능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자, 업데이트 기능은 리드 기능과 크리에이트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일단은 업데이트를 하려면 크리에이트처럼 이런 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컨텐츠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처럼 기존의 컨텐츠를 불러와서 폼에다가 내용을 추가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폼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create content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 있죠? 저 컴포넌트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update content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그럼 이제 이름이 바뀐 거에 따라서 내용을 바꿔야죠. 업데이트로 바꿨고 여기도 업데이트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요거는 업데이트 컨텐트 엔더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걸 이제 사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app.js로 가서 app.js에서 또 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update cont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update content라는 컴포넌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을 읽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app 컴포넌트의 state 값 중에 모드가 update로 바뀌면 업데이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줘야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업데이트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create 컨텐트를 업데이트 컨텐트로 일단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컨텐트 이 부분을 저는 여기를 업데이트로 레이블을 좀 바꿔줬어요.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업데이트를 클릭하니까 업데이트로 바뀌었고 여기 있는 레이블도 업데이트로 바뀐 거 보니까 잘 리플레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컨텐츠 영역이.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너무 복잡해요. 그쵸? 렌더 초입부터 너무 질리죠?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새로운 함수로 쪼개서 분리시킬래요. get content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컷해서 get content로 붙여넣기 하고, 예, get content는 underbar article이라고 하는 값을 return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저는 이 get content를 쓰는 건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this.get content라고 해서 이전과 똑같은 코드인데 어때요? 보기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렌더가 훨씬 슬림해졌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update content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입력값으로 현재 선택된 컨텐츠 아이디가 2번이거든요. 2번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얘죠. 이 컨텐츠를 업데이트 컨텐츠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 주입시켜 줘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것은 컨텐츠에서 셀렉티드 컨텐츠 아이디와 같은 원소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리드 할 때 했던 작업이거든요. 누구예요? 요게 딱 그거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또 밑에서 그대로 카피하려니까 싫어요. 그래서
get read content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배열을 만 아니죠. 함수를 만들고 지금 점심 시간에 제가 졸려서 그래요. 여기에서 얘는 return 값을 뭘로 할 거냐면 데이터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this get read content 를 실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컨텐츠에 타이틀 값과 데이터 값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앞에 바를 붙여줘야겠네요. 자, 그럼 똑같이 동작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etContent라는 깔끔한 형태로 또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업데이트 부분에서 역시나 언더바 컨텐트를 이렇게 가져오고 저 언더바 컨텐트라고 하는 저 값을 업데이트 컨텐트에 데이터로 주입시켜 주면은 업데이트 컨텐트 내에서 잘 주입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rops data라고 했을 때 여기 출력되는 내용이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id, title, description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폼의 기본 값들을 세팅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